오늘은 노란 병아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에다가 황토를 섞어서 머리를 치고 날개를 지금 그린 거예요. 그리고 얼굴과 몸통을 그려줍니다. 병아리는 총 4마리를 그려볼 거예요. 두 번째 병아리에는 주황을 조금 더 섞었습니다. 날개를 그려주시고 몸통, 이렇게만 그려도 병아리에 약간의 동작이 나오죠. 다리와 눈은 조금 마른 뒤에 그려주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 번지기 때문에 병아리는 뒷모습이 보이는 병아리입니다. 이제 다리를 그려줄게요. 주황을 좀 섞고 먹을 좀 섞었습니다. 몸통에 따라서 다리 형태도 이렇게 다르게 조금씩 해주시면 돼요. 꼬리 때문에 병아리 다리가 잘 이쪽은 안 보이겠죠? 이제 눈과 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허전하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병아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머리 찍고 날개 그리고 엉덩이 부분 그려준 다음에 이 병아리는 날개 끝에 검은색 털이 조금 있는 병아리를 그려볼게요. 다리 그려주시고 병아리는 삐약삐약 하고 있는 입을 벌린 병아리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탉아 병아리가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